오늘도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다. 그 카톡을 받기 전까진. 지금 은혜의 상태로는 절대 간다고 할 수 없다. 은혜의 미간을 보니 드라마에 감정이입해 개빡쳐있는 미간이다. 저땐 사랑 안 되는 말로도 욕먹는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미간을 피해 어떻게 도망가야 하나? 방법을 찾았다. 은혜를 화나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자. 여보, 여보, 내가 바람 피면 어떨 것 같아? 뭐? 아니, 내가 바람 피면 어떨 것 같냐고. 나... 어? 나가라고. 아, 왜 그래? 그냥 물어본 거잖아. 아무것도 나가, 아니까. 나가, 나가. 뭐야. 나 탈출했다. 롬나 재밌게 놀자잉. 이렇게 분명 여기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야 여기? 왜 이렇게 강아지가 많아? 야, 네 누구니? 어이, 어이, 어이. 연수아. 어디야? 너 어딘데? 어, 앞에 왔는데? 진짜 왔어. 씨. 그래, 빨리 나와 임마. 마 친구야. 밥을 못 먹었는데 아직? 지금 가야 돼. 형님들 기다리고 있어. 와이프한테 말해야지. 뭐. 아니, 뭐야? 아기가 지금 못 자고 있어가지고. 재수 씨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오라 그런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안하다. 나도 혼자 올라 있는데. 이 로추 떼서 버려. 이 새끼야. 아이고, 아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런. 마음이 아파. 우리 같은 얼굴로 살아나기 힘든데. 웬만한 말벌 아니면 안 되는데. 친구야, 왔는데 또 족대질 한번 해야 되잖아. 지금 형님 두 명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에 짠챙이들 잡았잖아. 근데 그래, 이번에 아주 아, 커다란 막 50cm짜리 이런 그런 거 잡아야 돼. 나 그때 좀 실망했어 사실. 너 영상 몇 번 봤어? 근데 한 30, 40번. 일단 거기 가가지고 오늘은 50cm짜리 이런 가물치를 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배워. 채니 형님 잘하시는 거 맞아? 형수님이 잘하잖아. 와이프한테 말을 좀 하고. 뭐야 찐타네. 이 정도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안 하고 난 가자 씨. 난 친구야 인사 박아라. 우리 형님들이다.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 왜 안 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소. 아유, 반갑소. 잘 지내셨어? 아 네. 자 우리 형님들한테 가물치 잡는 거 의선이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그때 너무 조그만 애들만 잡아가지고 이번에 좀 큰 거 한번 잡아보고 형님이 잘하시는지 형수님이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선이가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때 그 영상만 혼자 30, 40번을 봤거든요. 진짜로? 오늘 큰 거 잡으면 얘는 눈 돌아가세요. 연천에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한 6자, 7자. 오 잡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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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찍었어. 야, 이거 뭐야? 내가 부실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뭇 같은 줄 알고. 진짜 야, 내 채널도 아직 안 팠는데 이러면 어떡해? 채널 파고 해야지. 이제 그만해 참판이. 근데 여기 포인트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가 나오면 무조건 대물이야. 오.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와. 근데 안 나오면 확률이 큰 곳이죠. 그렇지. 항상 대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때 너 낮에 왔잖아. 족대지 원래 밤이 꽃이거든. 밤에 오면은 그냥 물고기들 기어 당겨. 여기 근데 그때 왔던 데 아니지? 아니야 다른 데야. 여기 포인트 한 200개 있어. 구라야. 자, 피레미 답니다. 피레미 잡았다. 뭐? 야, 아이씨 눈뽕 하지 마. 그 친구한테 물속에 넣어봐. 넣어서 앞으로 쭉 비춰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오, 그렇지. 이게 보이지? 근데 가물치 같은 경우는 너 어떻게 생긴지 알지? 봤지. 어, 누구 거 봤어? 헌터파? 잘했어. 어, 뭐야 뭐야 저거 보인다. 간다. 야, 여기서 촉대 벌려. 저기 오는 거 보이지? 형수님 뭐라 주세요. 개빨라 개빨라. 아 이거 못 잡는다. 형수님 이러면 얘 잘못이죠? 예. 아니 와 오늘 다리까지 부러졌네. 근데 붕어 보기 힘든 사이즈다 이거. 진짜 큰데? 바닥에 길다란 거 약간 모태 갔을 때 내 거 봤지? 그런 거 좀 있으면은 그런 게 있었나? 미친 정강이 부러졌어야 되는데. 붕어 두 마리 있어? 붕어 두 마리? 야야 한번 해봐. 오 누워있네. 꼬리 보여? 바닥에 대야 돼. 족대 끝을 그 상태에서 앞으로 와. 더 찬다. 들어봐 들어봐.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그래. 새끼 넌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내게 실력이 아니라 형수님 실력이야. 얘는 방생이야. 가라. 바로 가지도 않아 얘. 착해. 까고 갔나? 왜? 젖었어. 아 그냥 내 옷이 다 들어간 거구나. 아니요 얘도 잡았어요. 붕어 체험 한번 했습니다. 붕어 얼마네요? 야. 와 1타 2피했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제가 잡은 것도 작은데요? 바로 나죠. 작은 상에서. 여기 있다. 누구야? 제 거예요. 이거 봐봐. 보고 배워봐.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 아, 야 축대 돼야지. 아, 여기 있다. 그거 안 되고 뭐 했어? 너 혼내주세요 형님. 너 빠져가지고. 가물치야 어디니? 형을 잡을 수 있거든? 어 잡아봐. 여기 어 맞아 그거 맞아 개 빠르다. 팍 덮쳐야 돼 가까이 가서.
이거 정지화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고, 여기 간다. 내가 봤을 때 까망형님이 너 패딩 적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었는데. 나만 적이 또. 너 딱 거기서 멈추더라.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아, 그래서 누가 더 형님이야? 누군 것 같은데.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해봐. 채니 형님이 더 형님? 넌 뒤졌다. 채니 형님. 까망현이 더 형님이야. 형님이 까망현님보다 더 형 같대요. 그치?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살려. 너 올 수 있겠어? 그럼. 아, 아 재미없었다. 아. 형님 오늘 처음 보죠? 죄송합니다. 괜찮소. 형이 양띠야, 양띠. 양띠죠? 우리 동갑이잖아. 반갑다. 이 새끼 나라 똑같죠?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초입에 건물치가 있으면은 많이 있고 없으면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야, 시야가 너무 안 나온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동작이 매운탕으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마시는 거. 바닥에 대야 돼? 올리려면 올려. 올려, 올려. 가자. 너 뭐해? 아니, 들어와, 안 빠져. 가물치! 의성! 어디? 의성! 의성이 족대에 돌이 들어가서 못 빼고 있어요. 오, 야! 봐봐, 의성. 이렇게 잡아야 돼. 봐봐. 이렇게 쳐가지고, 요렇게! 이야, 가물치 잡았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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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힘 좋아. 손가락 대박. 물어요? 안 물어, 안 물어. 에이. 자, 가물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기. 기파시오. 야, 역시 돌 뺐어? 이제 빠졌네. 진짜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나오네. 형님 타이어 한번 볼까요? 그렇지. 좋았어. 누나 이 타이어를요? 있으면 대박. 에헤이. 오, 들어오네. 뭐예요? 잡았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와. 우와, 이씨, 뭐야, 사이즈 봐. 몇 자 될까요? 4자, 5자 정도 되겠다. 이거 한번 들고 V 하고 있어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와이프한테는 네가 한 척 하는 거야. 아가미 쪽 꽉 잡아. 입쪽. 거긴 내 거고. 영상 편지 혜정이한테. 혜정아, 이걸로 내가 잉어집 해줄게. 집게 만들자. 귀여워. 얼굴 빨개 져가지고. 풀어주도록 하겠어. 가라. 자, 여러분 일단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해? 근데 아직 괜찮아? 쩔쩔하지? 좋아 좋아. 약간데 개강조하네 진짜. 여기 애 셋, 애 둘. 이런 씨. 난 아직 생성 중.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신 유튜버 우선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널도 안 봤으면서. 까망형님은 이제 잡어들 좀 잡아가지고 집에서 드신다고 해서. 잡어 보이면 얘기 좀 해주시. 알겠습니다. 왜? 동사리. 의선아, 뭐해 거기서? 저 새끼 혼자. 얘 버려. 여기 동사리 한 마리. 괜찮다. 빨리. 바닥에 잘 깔아야 된다. 바닥으로 가거든. 그거 보낸다. 그렇지. 의선아 빨리요. 예, 형 바로 뒤에요. 원래 여기 온 목적이 뭐냐면 피레미가 겁나게 많아가지고 채니 언니 영상 보면 피레미 진짜 한 번에 수백 마리 뜨는 데 있거든요. 그 포인트인데 밤에는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오오오 붕어 붕어 진짜 널려있다. 깊지 않아요? 너무 깊은데? 괜찮아, 내가 들을 거 아니야. 의선아. 아니 내 친구가 봉이구만. 네가 이렇게 만났어. 갔어요? 아, 의선. 분명히 1분 전까지만 해도 존댓말하고 있었네. 까마귀 언니 갑자기 의선아. 의선 여기 같이 잡자. 바닥에 깔아. 그렇지. 들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액션 겁나 까네. 유튜버 생활 힘들. 아직 채널도 안 봤는데. 이선 씨 말 편하게 해도 돼. 아,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 알았어. 이선아 동호 저기. 이선아. 나한테 카톡으로 의세가 욕해야겠다. 퉁가리 아니에요? 퉁가리. 퉁가리요? 형님. 네가 먼저 하면 되네. 왜요? 잡았다! 우와, 뭐예요? 붕어 월척. 우와, 낚시로 잡기 개빡센 붕어입니다. 우와. 또 들어, 한 번 더 들고. 세게 꽉 잡아야 돼. 혜정이한테 한마디. 아이, 그만 좀 시켜, 그런 거. 아, 빨리 해. 사랑해. 그선아, 혜정이야, 나야. 그거 갖고 올 건데. 네? 가져가실 거예요? 절지 마, 이 새끼야. 동작해. 우선아, 이거 모자면 까망이님 컨텐츠 못한다. 돈 밑에 있어. 여기 앞에. 더 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열고 들어간 거 보면. 어? 놓쳤어? 밑에 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와, 역시. 아, 좋아. 얘, 이 새끼, 표정 봐. 경이롭다. 야, 이거 매운탕 하면 기가 막히거든. 이 사람 이 돌 들면 돼. 제가 들어요? 제가. 아, 이 뭐야. 팬이 가져줬어. 형, 제가 할게요. 귀여우는데요, 선아? 형, 제가 할게요. 뭐 있어요? 뭐야? 붕어인데? 붕어, 우와. 크다. 모래무지 있어. 와, 여러분, 모래무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잡어 이거 최고입니다. 들어가라. 형님, 일단 챙겨요, 붕어. 붕어 먹어야지. 아니야. 붕어 안 먹을래. 이 사람 붕어 먹어?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진짜 나 개인적으로 그냥 안 먹는 거야. 그래요? 찜을 해서 원래 많이 붕어찜 있잖아. 한번 먹어보고 먹어봐 찜 하면은 이거 약이야. 그리고 이것도 출산한 산모들이나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둘째 준비하고 있어? 아직은 안 그럼 너무 좋지. 해야지. 지금부터 차고 쌓아야지. 의선아. 네. 저 어디로 갈까요? 저 반대로 가야지. 의선아. 자 이렇게 들썩거리면은 아 피레미 한 마리. 의선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혹시 갈 때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그거 한번 들어볼래? 이 돈이야. 그렇지. 야 손뼈 넣으면 안 돼. 그렇지. 있으면 이거 다 너가 잡은 거야.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 이따가 피레미 좀 잡아야겠다. 집에서 가물치랑 도리뱅뱅 같이 먹으려고. 여기 죽자 하나 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의선아 빨리 와라 빨리. 아유 자 함께 해야 되네. 그럼 의선아 바쁜데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여기 태지. 형 이거 돼요? 와 역시 엄청 좋대. 들어 왔어. 왔어요? 못 들어왔어. 야 종살이 왜 종살이. 너는 바로 피레미. 또 뭐 있네. 대농경이 있다. 대농경이 너무 작다. 저거 방생 해야죠. 저 방생 동살이 챙길게요. 사이즈 좋네. 좋아 요거 동살이 키 잠시만. 모래무지 오케이. 반내신 거야? 이게 짬이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잡고 영상 편집. 아씨 제가 형이 제자 아닙니까. 손으로 잡았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줄까? 우와 진짜 순수한 우아였다 너. 맞네. 자 도리뱅뱅용 피레미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족대 대고 있고. 자 뛰어. 자 자 들어. 그렇지. 뭐야 우와 개 많아. 다 큰데요 사이즈. 오케이 도리뱅뱅 그냥 털어버려. 털어 대 여기다가. 그렇지. 우선아 너 혼난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진짜 혼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살짝 더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조지는 겁니다. 자 몰지나 가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넣어버려. 넣어버서? 큰 거다. 야선아 야 의선아 애타게 하는 거.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할 때는 아직 해맑아?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들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가물치 딱 한 마리 나왔네. 이거 개웃긴 게 저 붕어가 은성이가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어글바겠어. 부끄러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친구야 형님들한테 인사 한번 박아라. 개인적으로 그랜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도 그랜저. 그게 뭔지 모르는데 형이 보여줄게 그랜저. 아유 우리 형이 할 수 있겠어? 아 저 애 한 번 보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본배에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채니 형님이 지금 의선이한테 쏘가리 아닌 맥이 둘 중에 하나 주신다고 해가지고 쏘가리 가져갈게요. 비싼 건 알아가지고 여기가 창고거든요. 채니 형님 양식장. 좋다 감사합니다. 와 야 친구야 고생했다. 물어봐 또 오늘 빨리 가서 애기랑 보고 물어봐. 나 항상 여기 있으니까. 유튜브 할 거냐? 하지. 좋아. 나 동물 있으니까. 야 들어가라 고생했다. 시작도 전에 트름을 해버리면은 이거 편집이잖아.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트름 소리와 함께 가물치를 잡아왔습니다. 안 내려갈 거야. 빨리 내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랑 피레미드를 잡아왔습니다. 요 피레미를 보통 뭘로 먹냐면요 도리뱅뱅이란 걸로 많이 먹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가물치로 제가 많은 것을 해먹었습니다. 가물치를 포리 썰어가지고 닭갈비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고 또 은혜가 임신했을 때 가물치 곰탕으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은혜한테 또 먹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를 은혜도 먹고 토했죠. 임신을 하면 후각이 엄청 예민해지더라고. 저는 살짝 비렸는데 은혜한테 이게 확 왔나봐요. 진짜 먹고 바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거 다 먹고 만약에 그때 임신 안 했잖아요. 어차피 생겼어. 힘이 와. 그 매기 같지도. 어쨌든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가물치 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혹시나 가물치를 잡으실 때 물리면요 이가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 가물치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가물치로 먹어본 적 없는 요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옆에 보시면은 피레미가 있잖아요. 피레미는 도리뱅뱅 유명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피레미로만 도리뱅뱅을 하고 빙고로만 도리뱅뱅을 하는데 가물치로는 도리뱅뱅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뭐 컨텐츠가 뭐냐 바로 가물치 도리 피레미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일단 피레미드를 하나하나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물치는 비늘을 좀 이따 벗겨야 돼가지고 저 멀리 꺼지고 요 녀석들을 비늘 같은 건 솔직히 두 번이면 돼. 한 번 두 번.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배를 손질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보 잘하는 척 할 때는 그냥 싫어 꼴로 나가리에 쌉치고 싫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손질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15번. 그리고 여러분 얘네 보시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자 얘네들을 보시면은 피렘이고 덩치 크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납자루. 니는 같이 요리하는 걸 맨날 보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너는 진짜 그냥 의무적으로 촬영만 한 거야. 뭐 확 갈겨버린다. 발견이? 그렇지. 자 어쨌든 요 두 종류입니다. 자 일단 요런 식으로 싹 다 손질해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도리뱅뱅 할 녀석들이 예쁘게 내장 척출당했으면 랩킨으로 물기를 조금만 말려두고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은 비늘을 먼저 쳐줘야 됩니다. 가물치나 쏘가리 같은 경우는 회로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회로 먹고 나서도 되도록이면 디스토마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물치나 쏘가리 같은 애들 사이에 디스토마라는 병균이 있을 수 있어요. 익히면 괜찮은 바이러스인데 익히지 않는다 그런데 먹었다 근데 재수가 없었다 하면 딱 걸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발병이 된 게 아니라 2-3년 정도 잠적해 있다가 얘가 살짝 약해졌거나 아니면 이 병균이 커지면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해도 많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칼로 비늘을 먼저 벗겨줄 텐데 비늘기 있잖아. 비늘치기로 하면 안 튀고 좋아요. 뭐야 씨. 오빠 이거 내려서. 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을 겁니다. 은혜가 오빠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부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오빠라는 아주 야비한 단어를 씁니다. 여보도 하잖아. 여보라고 말한 것은 부탁을 할 때 오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너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방지하는 것을 할 때 오빠 야 라고 하는 순간은 저리끼리 내가 죽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할 때는 야 그리고 야 이 개꺄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만이랑 놀고 있을 때 왜 자기 빼고 노냐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돼. 지금 제 잠깐 찍어봐. 맨날 강아지랑 같이 자. 우리 상만 아뜨아뜨 동산에 푸푸푸푸리. 오빠 진짜 이거 봐. 내가 내 너 돈 니 너가 너가 앞으로 싫어하는 일을 닿네 진짜. 야 거기서 하지 말라고. 야는 나를 죽이라고 하기 전에 하는 야. 아니 팔이 진짜 아 개병 같아서 진짜. 야 내리라고 했잖아.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아 말도. 아 야, 하지 말라고. 나... 자 이거 한번 바로 까볼게요. 와. 우와 그 지느러미 잘라 여보.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은혜가 여보라고 했잖아요. 여보라고 할 때는 부탁을 할 때 부탁은 아니지. 네 다칠까봐 해도 지랄이네. 나 다칠까봐 그런 거였어? 응 동만용? 자 이제 지느러미가 억세가지고 잘 자린다. 헐라샤 사모라 어때? 새 버전인데 싫어. 그럼 다른 버전 한번 해볼게. 상남자 버전, 큐티 버전, 자상한 버전 이 세 개 중에 해볼게. 냄새나는 버전 라삭 사랑 무슨 버전 해줄 거야 이번에? 수염 깎은 헌터팡 버전. 아니 그거는 갑자기 수염을 없앨 수 없잖아. 수입 버전, 큐티 이런 거 있잖아. 큐티 계속 얘기하는데 말 진짜 피한다. 라삭 돈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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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는 버전이잖아. 사랑 자 여러분 이렇게 반쪽 됐으면은 쫙 이렇게 해서 쫙 한번 갈라볼게요. 이쪽으로 해서 뼈까지 딱 해주고 나서 칼을 바꿉니다. 이 칼은 은혜 칼. 여기서 뼈를 타고 쫙쫙 끝. 자 이제 이쪽에 핏기 있잖아요. 요건 한번 쫙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어때야 그렇지. 자 손잡이 딱 만들어주고 밑을 깔면서. 근데 요 가물치는 오히려 껍질 빗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은 이 망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거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나 살릴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어. 알았어 해봐. 선수 교체했습니다. 선수 교체. 섬세한 작업 아주 오랜만이고. 마지막 라삭 사무라이 큐티 버전으로 하나 둘 셋 라삭 사무라이. 오 야씨 쇼팡맘입니다. 저렇게 은혜가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요거를 잘 살렸다. 이 무늬 보시면 여러분 뱀 탈피하고 난 가죽 같은데 요런 거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 딱 붙인 다음에 센 척 할 수 있어요. 으씨 개더러. 그거 운전할 때 손 내밀고 가야 되는 거였어. 거북이. 무서운 거에 좀 해주라. 늑대 거북이? 아니 거북류 말고 에이스 딱 끝나고 나온 거. 개미할기. 초벌. 아 임마 개문을 왜 싫어. 아 나 너무 싫어. 나 진짜로 여보 토할 것 같아.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못 있겠어 여기 같은 공간. 선생님 제발 그만 제발. 노래방 약간 양아치 노래방. 아 최후의 순간
기분을 어딨어요, 기분. 사장님, 뭐. 여보, 잠깐만, 타임. 아픈 거야? 아니! 죄한 거지! 아, 나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여보. 사장님! 아니, 진짜 타임. 이혼. 사장님, 거기 있습니까? 이혼하고 싶어. 이혼! 어머님, 아버님 보고 계세요? 기분이 어딨어? 제가 이혼해도 할 말 없으시겠죠? 여보 생경하죠 여러분 생처 좀 해봤습니다 쭉 떼서 버려 여보 나 이제 돌아왔어 아 나 싫어 아니야 나 맞아 정 떨어졌어 아니야 그건 잠깐 정 떨어진 거고 7년을 봤는데 이거 한 번에 정이 떨어진 것도 그것도 야박해 알지? 나야 나 갑자기 그것도 이상한 거 같아 그것도 자,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는 은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가물치 살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원래 안 뚫리는데 이게 얼음이 쑥 원래는 이게 진짜 큰 녀석들은 안 뚫립니다 얘는 큰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뚫리는데 도리뱀 강한 애들은 다 막 부러지고 이러거든요 얘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철판 닭갈비 있죠 닭갈비만 볶으면은 일반 생선 그렇게 하면 다 문드러집니다 근데 요 가물치는 그렇게 해도 안 문드러져요 심지어 입에 넣잖아요 닭갈비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육질이 단단한 육구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그래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 도리뱅뱅의 좋은 사이즈로 라성라성 하면 잘라보기 오빠 타임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럴 때 많이 해놔야 돼 사장님 지금 저기서 다 듣고 있어 김은혜 어디서 사장님 아유 알았어 맞아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후라이팬에다 바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렘이랑 비슷하게 길게 요렇게 썰어볼게요 라삭 라삭 요렇게 썬 거는 돌이 뱅뱅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삥 둘러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어 갈견이랑 피렘이들도 똑같이 쫙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둘렀으면요 식용유를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에 가해줍니다 넘버3 일렉트릭 그렇게 바뀌었어? 몰라 보는 거야 이거 해봤는데 자 이렇게 식용유를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식용유를 넣어서 도리빙만 하게 되면은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면서 이게 다 흐트러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식용유를 붓지 않고 얘들을 열을 가하려면은 바닥에 늘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식용유를 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늘러붙는 과정이에요 요게 늘러붙어서 되는 동안 도리뱅뱅 마지막에 들어갈 로스 소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롱지 오시고 첫 번째는 바로 하나 둘 셋 루추장 탁탁탁탁 넣고 자 그 다음은 롤리우로랑 자 물엿을 넣어야 달달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랄랑 자 간장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조조조조조 자 여기다가 이제 필살기 네 레를 좀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특제 소스가 다 완성되거든요 자 이제 지금 고기들이 좀 늘러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엑스트라 버스 올리브유 제가 고혈압 와가지고요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야 혈압이 떨어진대요 어노노노노노노노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그냥 쫙 졸여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픈할게요 따라란 오케이 오케이 자 요정도면 다 됐습니다 일렉트릭 터벅 전원을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렉트릭 오프함으로써 내가 망친 거일 수도 있었는데 너가 망치게 된 거야 맞아 내가 널 살린 거야 내 시대 역시 은혜야 니가 알았어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 싫어? 한다? 옮겨들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기름을 쏴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쫙 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레미의 가물치 도리뱅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거를 증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마 이렇게만 해볼게 옆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보셨죠? 아니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됐어, 보셨죠? 됐어 이제? 한 바퀴 돌려? 아니야 하지 말라 근데 한 번만 돌려보자 대신 떨어지면 조건 걸어 진짜 야 봐봐 똑같은 조건 걸어 대신에 만약 떨어뜨리면은 너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카드를 줬으면 좋겠어 카드 줄게 그럼 해도 돼? 고춧가루도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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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할게요 자 여러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와 봤지? 내가 네 카드 그래 내 카드 가져가 그래 없잖아 어 이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일반적인 도리뱅뱅 먹어볼게요 자 요 녀석 있죠 우와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맛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질가 지금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바싹 튀겼기 때문에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큰 거 하나 먹어볼게요 반대쪽 보세요 여러분 튀김이 얼마나 바삭하게 튀겨졌는지 자 요거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다 너 하나 먹어볼래? 응 맛있어 보이나 봐 은혜가 원래 이렇게 제가 맞는 거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초록초록 맛있지? 이거는 보상된 맛이거든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하나만 더 줘볼래? 이래끼가 수법을 쓰다니
성훈아 이 미간만 보여줘봐. 이 은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실의 미간이 나오거든요. 어때? 자 그러면 은혜 까다로워요 라그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가물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요거 있죠. 우와 은혜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피레미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삭거리는 그런 게 피레미가 많거든요. 바로 먹어볼게요. 좋아 완전 달라. 이거는 너 가슴살 좋아하지? 닭 먹을 때. 그럼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되게 뻑뻑해. 바로 카메라 고정하고 있어. 여기로 올라고. 촉촉. 휴게소 닭꼬치 있지? 그 사이만 먹을 때. 진짜 닭가슴살. 근데 이거를 모르고 먹는 사람은 이게 생선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지? 완전 닭이에요, 진짜. 그럼 요거랑 요거 같이 한번 먹어볼까? 요렇게 해서.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두 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1타이핑 누이주고 멘붕 주고 마땅 쓰고 죽고 쇼메! 바삭함과 퍽퍽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맥주 안주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네. 오, 살 얼음 막 맥주 막. 자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로 아무도 안 해 먹어보면 이상해진 것 같은데? 미안해 근데 미니 한번 하자. 조건 하나 걸게. 대신 넌 듣기 싫은 이거. 만약 이런데도 내가 절어 그러면은 그 애는 난 다시는 안 할게 이거. 아니 잠깐 그 애는 원래 절었잖아. 안 절었어. 아니 팔은 왜? 아 시동 이것도 감정이입이 팔로 되는 거야 이. 왜? 문신 입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제발 이렇게 가물치로 아무도 안 해먹어볼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지 않았으니까 다음에도 이 캐릭터로 해서 은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요. 아무도 안 할 거 알아리발.